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만약에 헤드 스피드가 몇 마일이 나온다면, 네. 당신은 조금 더 얼만큼 나갈 수 있다, 뭐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네. 있나요, 혹시? 이거는? 그게 요즘 뭐몇 군데 이제 그런 걸 제공한 곳이 있는데, 네네. 저희는 이렇게 위험한 유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 왜 그러냐 네. 하면, 내 헤드 스피드가 몇이라 해도, 네. 이 클럽의 헤드 페이스의 재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막연한 시뮬레이션은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헤드 스피드가 120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네. 공이 맞은 위치나 라이 각이나 그 다음에 페이스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비거리라는 게. 그렇죠. 저희는 어떤 그 표준값에 의한 어떤 비거리, 뭐 이런 가정치에 의한 거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지를 아, 않습니다. 네네. 예, 오직 그냥 진실된 정확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데이터. 제공하는 거를 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이제 또 이거 약간 예외가 될수 있는데, 이게 생크가 나게 되면 이게 사실 부서지지 않을까요? 저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예, 많은 분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세요. 바로 앞에다 놓고 치면 이게 탁 네. 아니, 맞으면 맞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뭐 얼마든지 생크를 내서 맞출 수가 있고. 근데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무게감이 어떠세요? 이게 한몇 키로 정도 될까요? 한 4, 5키로? 네, 한 5, 6kg 5키로? 정도 돼 보이죠? 근데 네. 꽤 생각보다 굉장히 묵직하죠? 네, 묵직합니다. 자, 이 겉에는 입부정하게 돼 있지만 이한 꺼풀 바로 뒤에는 이게 알미늄 프레임입니다. 그냥 통짜로 된. 알미늄을 갖다 붙인 게 아니고 네. 알미늄을 뒷부분은 뭔지 상관없고 앞부분은 알미늄을 그대로 파내듯이 가공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크볼은 드라이버로 생크를 냈을 때 시속 60마일을 넘길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 장비는 시속 90마일로 와서 볼이 부딪혀도 저도 아무런 문제가 문제가 없다. 없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센서가 총 4개고, 여기에 뭐 공이 박히거나 그럴 일은 없다. 네네. 자, 여기는 실제로 보시면은 네. 공이 딱 여기까지만, 이 카메라 렌즈에는 전혀 미치지 않는. 요거는 무슨 소재인가요? 요거는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강화 예, 뭐 플라스틱. 기스가 날 수는 있겠지만, 부서지진 예, 않는다. 부서지진 않습니다. 요거는 고무 재질 같은데 네, 이게 우레탄 우레탄? 재질입니다. 네네. 우레탄. 근데 요 겉에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입부장한 그 데코레이션 같은 개념이고요. 바로 뒤가 이제 알미늄 프레임입니다. 사실 저는 또 이게 좀 이렇게 깔끔한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이게 조금 약간 조금 이렇게 말해도 되나? 좀 이렇게 지저분한 거 그쵸. 아닌가요, 이거? 그러면 야외에서 나가서 쓸 때는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거를 그냥 제거하고 네. 쓰면 됩니다. 제거하면은 지금 이거랑 같이 아이패드는 여전히 연동이 될 거고요.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 이 PC나 노트북도 무선으로 연결하는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선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전혀? 네. 아. 이제 충전 시에만 이제 선을 연결해서 충전을 하고, 이게 완전히 충전됐을 때는 6시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6시간까지? 네. 완전히 완충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1시간 반에서 네. 2시간 정도.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쓰다가 그러면 언제 충전을 하느냐 이제 네. 의구심이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요거를 바닥면을 보시면 네. 이 배터리를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네, 빼면은 탈착식으로 돼 아, 있어요. 되게 큰가요? 배터리는 그러면? 한번 빼보시죠. 아, 지금 빼도 네, 되네요, 바로? 괜찮습니다. 네, 보자, 한번. 안전장치가 다돼 있어요. 이거 하나, 네. 둘, 됐다. 오, 됐다. 네. 예, 그거를 아. 교체하면은 아, 6시간까지 이게 뭐, 또쓸수 있는 그럼 거죠. 이게 휴대용이 하나 더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이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비싸겠죠? 네, 네. 그렇다고 뭐 싸진 않지만 생각만큼 비싸진 아,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지금 이 센서 자체와 그 다음에 이 아이패드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돼서, 네. 사실
이 앱 자체의 가격은 무료기는 해요. 앱 자체. 뭐, 예, 아이패드나 노트북은 이제 당연히 개별적으로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요 이 센서는 1,800만 원의 부가세 별도입니다. 아, 가격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비싸진 않네요. 그동안에 써오셨던 런치 모니터들에 비하면 비싸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800만 원이고 부가세는 뭐, 별도고 부가세는 10%? 네. 네, 그건 뭐 법,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네네네.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아, 1,800에 그럼 대략적으로 한 뭐 한 2,000 정도를 네네. 보면 된다. 네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기다 놔도 부서지지 않는다. 아, 네. 네네. 자, 여기서 이제 직접 여기서 놓고, 자, 이제 볼을 놓고, 네. 한 번 더 쳐볼까요? 예. 네, 아이언으로. 그럼 이게 퍼팅도 혹시 뭐 그런 거를 읽어주나요? 네. 아, 퍼팅도 돼요? 퍼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 게임까지도 지금 가능한 거고요. 네. 이쪽에서. 네. 이게 몇 번이냐? 5번. 자, 요거는 지금 USB를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이패드에서만 이제 아이패드에만 될 겁니다. 야외에서 네네. 아, 잠시만요. 잠깐 끊고 가요. 이거 저거를 배터리를 뺐다 끼는 바람에 네.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졌어요. 아, 그러면 그럴 때는 이 와이파이 방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아, 와이파이 방식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치시면 예. 아, 이제 연결이 된 건가요? 네, 여기 초록색 불이, 아, 파란색 불이 이제 들어오면 와이파이 연결 상태를 알려주고 있고요. 볼을 이제 이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네, 지금은 네. 이제 벗어났다는 사인이고. 아, 이게 벗어났다. 예, 지금은 이제 영역 안에 들어왔다. 네네. 조금 더 위로. 아, 됐다. 네. 그러면 이 박스 안에 들어갔다. 야, 뭐 약간 야구 홈베이스 같은 느낌.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보시고. 네, 비거리는 이미 나왔고요. 캐리 174m. 그 다음에 클럽에 대한 분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약간 이제 인아웃, 아, 인아웃. 네, 스타일이시고 네. 클럽 페이스는 거의 스퀘어에 가까워요. 0.4도면은 0.4도 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좀 플랫하게 맞으셨고 네네. 아, 네. 어택 앵글이 어택이 좀 거의 뭐 네네. 플랫한 상태고 런치 앵글 네. 로프트 각도 그래서 스핀 축 자체는 거의 똑바로 그냥 쭉 갔어요. 힐도 좀 들려 있네요.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 예. 토우 쪽이 내려간 거. 내려가고 힐이 좀 들려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힐이 좀 들렸다. 그래서 스팟에 살짝 위쪽에는 아무래도 어택이 완만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스팟에 네. 살짝 위쪽 맞으면서 생각만큼의 스핀량이 지금 안 나온 거예요. 아, 네, 네, 네. 트래킹하는 식으로 해서 네, 네. 많이 하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자, 예. 그러면은 이제 요 그래픽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네. USB 연결을 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다시요? 네. 찍어 주겠습니다. 연결 하시고. 게임 가시네. 기능이 엄청 많네요. 요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FSX라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별도로 구매를 하시는. 아, 그것도 별도로? 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300만 원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요 소프트웨어의 구성은 18홀 게임. 아, 18홀 게임도 있어요. 네, 퍼터까지도 분석을 다 하다 보니까. 완전 이제 스크린 골프네요. 그 다음에 요 네, 연습 기능. 연습 기능. 자, 롱 드라이브 스킬 챌린지. 그러니까 요거는 한 14단계의 어떤 와. 미션을 통과하는 그런 야. 연습. 그 다음에 뭐 가까이 붙이는. 아.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어떤 대회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를 넷플레이를 오늘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과 서로 이렇게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매를 하면 넷플레이도 할 수 있다? 네네네.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자, 일단 그래서. 연습장에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C가. 네.
외국 골프장이네요. 거의 그렇죠. 100% 외국이죠. 네, 외국, 그러니까 미국 쪽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네, 네. 네. 자, 여기서 몇 가지 한번 퍼터를 포함해서 네. 몇 가지를 한번 먼저 퍼터 네. 한번 해보시죠. 지금 6m, 핀까지 6m? 6m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안 붙여도 되나요? 네, 그거는 퍼터는 지금 앞서 보신 이런 라이 앵글 어디 맞았냐 이런 것까지 퍼터가 분석하는 거는 올 연말에 업그레이드 예정이고 연말에. 그 다음에 내년도 1월 그 올랜도 골프쇼에 또 더 파워풀한 퍼터 기능이 이제 추가될 예정이에요. 네네. 그거는 본사의 언질에 의하면 네. 이 샘퍼터하고 플러스 네네. 그다음에 퀸텍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그 퍼터 전문 장비의 모든 기능을 합친 것보다 더 파워풀한 성능과 기능을 기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는 건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그냥 퍼터를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게 지금 글로 박스 안에 들어갔다? 네네네. 아, 이 박스 안에 들어가서 네, 이쪽에서 자, 6m 이제 평지 네. 그냥 이대로 반드시 치면 되는 건가요? 네네. 스크린이 익숙치가 않아서 네, 살짝 오른쪽에 조금 못 미쳤고요. 아, 그러면 뭐 그린 스피드를 조율할 수 있거나 네네, 뭐 그런 것도 자, 그건 이제 여타 그 스크린 골프처럼 네. 자, 바운드를 뭐 소프트하게 많이 튀게 뭐 보통 그다음에 그린을 빠르게 네. 느리게 뭐 이렇게 다 조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더 요 퍼터 기능에다가 네. 자, 이 어프로치 기능이 굉장히 얘는 뛰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네. 핀이 네. 이 홀컵이 진짜 1.5m 앞에 있는데 네. 퍼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m? 예. 그럴 때 네. 어프로치로 아무래도 톡 쳐갖고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예, 그걸 한번 해보시죠. 네, 이 박스 안에 지금 들어갔고 네네. 1.5m만 여기네요. 네네네. 거기다가 홀컵 거기에 홀컵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네. 1.5m. 자, 이런 정도로 아주 미세한 어프로치도 얘가 읽어드리고요. 아, 이런 것까지?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정말 높은 샷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롭 샷이라 그러죠? 플롭 샷. 아, 플롭 샷이요? 네네네. 플롭 샷은, 이거는, 스티커가 3개밖에 없는데 괜찮나요? 아, 5개가 다 있어요. 네네네. 그 GCQ를 하는 분들은 딱 알겠어요. 이게 스티커가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플롭샷이다. 그러면 와, 그래픽. 높은 탄도인데 그래도 지금 40도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40도. 40도. 탄도가 물론 로프트는 56도로 누워서 들어갔고 토우가 들리면서 스팟 거의 스팟 근처에 잘 맞고 대신에 밑에서 위로 좀 올려 치는데 약간 뒤땅 나셨죠. 네네. 네,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본 높은 탄도는 71도까지 봤어요. 제일 높은 것까지요? 네. 근데 이제 71도 이상은 그럼 못 잡는지는, 잡을지 못 잡을지는 제 눈으로 본 게 네. 71도까지라. 그럼 제가 지금 몇 도인가요? 42도입니다. 42도? 알겠습니다. F니까? 예, 그냥 저기 스티커 상관없이 쳐보세요. 클럽 데이터 없이 볼 데이터는 항상 정확하게 잡으니까. 아, 네.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와. 예, 51.9도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70도면 여기 때려야 하나 본데? 그거보다 더 안쪽이더라고요. 아, 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아, 여기를 때리라고요. 그래도 읽는다? 예. 여기를 때린다.
예. 지금 치신 게 62도입니다. 도대체 누가 때린 거죠? 아, 진짜. 아, 여기 위를 때려도 읽어낸다? 네네. 와, 대단하네요. 자, 지금 뭐,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커가 떨어져갖고, 뭐, 클럽 분석은 뭐, 안 되곤 있습니다만은, 볼, 마커와도 상관없이 볼에 대한 데이터. 자, 워낙 누여 치다 보니까 스핀 양이 2900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자, 볼의 방향, 회전량, 탄도. 자, 이 볼에 대한 데이터는 그대로 다 나옵니다. 지금 14.1m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볼 스피드, 런치 앵글이, 그러니까는 상승 각도가 62.1도. 굉장히 이제 높죠. 자, 이를 스핀량까지 해서 이게 정확하게 짧은 거, 높은 거, 정확하게 다 읽어서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아주 그런 우수한 장비입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이게 요즘 뭐 이제 스윙 카탈리스트나 이런 네네. 제품들이 이제 국내에 곧 출시가 되잖아요. 이런 네네. 런칭이 되죠. 원래 있는 건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들하고도 뭔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건가요? 네, 항상 그 길은 열려 있고. 네. 그거는 저희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본사 차원에서 네네. 회사 대 회사로. 회사 대 회사로. 아마 그 예, 여러 가지 제휴가 뭐 대리라고 지금 보고 아,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인포는 좀 더 받아봐야 되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뭐 잠깐만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자, 이렇게 CC를 정해서 일반 뭐 스크린 골프 하듯이 이제 하는 건데 뭐 날씨, 온도 와. 이런 걸 다 정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네.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공을 치면 비거리가 더 많이 나갑니다. 아... 왜냐하면 이 기압이 낮기 때문에. 이 장비에는 지금 기압계가 들어가 있어요. 기압계가. 그래서 현재의 기압 상태를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비거리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연습하는 기능도 그걸 응용할 수 있겠죠. 내가 내일 산 꼭 아주 높은 지역에 가서 공을 친다. 그러면 기압을 거기에 맞춰 놓고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한 번만 눌러 봐도 될까요? 코스를? 네. 자, 뭐 이제 그 그린의 난이도, 아, 난이도. 뭐 위치. 그러니까 뭐 스크린 골프 많이 해 보신 네, 네, 분들은 네. 뭐 익히 아실 만한 네. 자, 그런 상황이고. 자, 이게 이제 실제 코스입니다. 자, 이 코스의 전경은. 와, 그래픽이 너무. 여기도. 실제에 좀 가깝게. 그러니까는 화려하고. 그냥 울긋불긋한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네. 그냥 차분한. 그냥. 어떤 실제 골프장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와. 구성을 했고요. 오, 어지럽네요. 마치 3D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이야. 자, 한번 쳐볼까요? 한번 쳐보시죠. 네, 한 홀만, 티샷만, 네. 티샷만 딱 해보겠습니다. 이걸 누르고. 네. 누르고. 뭐 티샷이 페어웨이가 지금 여기인가요? 그러면? 네네네. 이 우측에 이제 요 미니웨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예. 지금 치시는 방향이 이제 이 방향으로 에이밍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아, 그 방향으로 네. 에이밍이 돼 있다. 네네. 요 방향. 아, 그 방향.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얼마가 남았다. 뭐 이거를 네.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네. 이쪽으로 틀어줘. 그러면 여기다 갖다 대면 여기 떨어뜨리는 게 190. 그러면 전 한 요쯤에다가 봐야 하나요? 오른쪽으로.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내가 오른쪽으로 치셔도 되고. 아, 보셔도 되고. 네, 이제 또 실내에서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은. 이 아래쪽 화살표로? 예, 네, 화살표로. 바꿔서. 네, 바꿔서. 아, 그냥 한번 티샷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스티커가 부착이 꼭 돼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가요? 내가 클럽 데이터를 굳이 안 보고 게임만 하고 게임만 싶다 하겠다. 그러면 스티커 상관없이 치셔도 되고요. 아, 네. 이제 한 샷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죠. 굿샷입니다.
지금 러프에 내리막이라 좀 많이 갔어요. 자, 이렇게 아... 보면은 풀 하나하나 자체도 네, 정말 정말 입체적이네요. 그래서 남은 거리가 이제 218m 남았습니다. 지금 파5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GCQ를 구매를 하게 되면 네, 받으시는 네. 이제 풀 세트입니다. 자, 아.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자, GC 쿼드가 자, 요렇게 안착이 되어 있고요. 네. 자, 이게 아주 튼튼한 스펀지로 쌓여 있어 가지고 괜찮다. 예, 화물로 붙여도 아무런 어. 이상이 없게끔 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수납 공간이 들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아댑터라든지 각종 케이블류들을 보관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잡동사니들 또 요 앞에 또 여러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옆에를 보시면 자, 에이밍을 잡을 수 있는 스틱. 아, 스틱. 자, 우리 전사판. 텐트처럼 간단히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평상시에는 이제 접어서 따로 보관을 하실 수 아, 있는 네네. 그런 스틱이 이제 요 옆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건 비싼가요? 어, 이게 뭐 파손되거나 잃어버리면은 네. 한 글쎄요. 아직 잃어버리신 분이 없어갖고 한 10여 뭐 아무튼 아, 그 정도? 예,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네. 사소한 거에 또 관심이 많아서. 자,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아, 이쪽에다가 예. 아이패드나 아이패드나 노트북 넣고 그냥 네. 이렇게 짊어지는 아, 색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간다. 네, 네. 아, 네. 아, 좋네요. 요즘 세심한 부분까지 많이 이렇게 배려가 돼 있기는 합니다. 네, 네, 네. 아, 이렇게 이제 진짜로 시간을 내주셔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오늘 이렇게 GC 쿼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제품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뭐 골프를 하시는데 그리고 골프 레슨을 하시거나 또는 뭐 레슨을 받으시는 뭐 그런 골퍼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